제1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회의원 김홍걸을 제명한다. 당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당규 제7조 7호 윤리심판원 규정, 제32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징계 결정 및 보고 절차, 제25조 소명의 기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. 다음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당대표에 요청했습니다.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,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 바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.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가다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음. 이에 당대표는 제1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소집, 그 의결을 거쳐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. 최고위원회 회의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